안녕하세요. 정남 언니예요. 오늘은 제1과제 한복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거예요. 한복 메이크업은 실무에서도 잘 사용되는 메이크업 룩이랍니다. 한복의 저고리 색상이나 치마 색상에 어울리도록 립컬러의 포인트를 둔 메이크업 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따라가 볼게요. 먼저 피부에 적합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세요. 청담언니는 피부에 잡티가 많아서 커버를 조금 더 도와줄 프라이머 기능이 된 베이스를 선택했어요. 꼼꼼하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셨다면 다음엔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세요. 컨실러로 결점을 커버해서 깨끗하게 피부를 표현합니다. 다음은 쉐딩을 줄 거예요. 한복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쉐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섬세한 부분의 음영은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쓰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해주세요. 저는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파우더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눈썹 모양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눈썹을 표현하세요. 지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베이스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뼈 밑을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펄이 가미된 피치색으로 눈두덩이와 언더라인 전체에 바르세요. 다음은 브라운색으로 아이라인 주변을 짙게 바르고 눈두덩이 위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세요. 눈꺼리 언더라인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그라데이션 합니다. 언더라인에는 밝은 크림색을 덧발라주세요. 애교살이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 최전 포인트랍니다. 아이라인으로 속눈썹 사이를 메꿔서 눈매를 아름답게 교정하세요. 뷰러를 이용해서 자연 속눈썹을 컬링하세요. 인조 속눈썹을 눈에 맞춰 붙인 다음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도면과 같이 마무리해주세요. 체크는 오렌지 계열로 광대뼈 위쪽 안에서 바깥으로 블렌딩해서 바르시면 돼요. 립컬러는 오렌지 레드색으로 바르고 입술 라인이 선명하게 표현하세요. 저는 따로 립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립선을 정리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복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복 메이크업은 앞서 연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